11월 26일자 코리아타임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볼프웨건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시끄럽죠? 볼프웨건에서 드디어 12만 5천 대의 칼을요, 자동차를요,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웨건, 독일의 차 메이커 이름입니다. 볼프웨건은요, 오더드 2. 자, 주문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리콜 회수를 하기로요. 125,000 cars. 12만 5천 대의 차를요, 회수를 하기로, 명령을 했습니다. 해서, 볼프웨건이 주어고요, 오더드가 동사, 그 다음 또, to record 125,000 cars는요,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to recall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o record 125,000 cars. 12만 5천 대의 차를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볼프웨건, 동사는 ordered, 주문을 하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왔으면은, 자, to 부정사는요, 명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recall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to 부정사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By Park Jinhai, the government confirmed Thursday that Volkswagen vehicles sold here used emission rating software and 러고먼트, 그 정부는요, confirmed, 확인을 했습니다. Thursday, 목요일날요. 자, 보십시오. The government는 주어고요. confirmed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Thursday는요. 자, 날짜를 나타내는 건 부사입니다. 날짜나 때나 방향의 장소나 이유나 근거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부사라고 했어. 부사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정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that 이하를요 해서 뒤에서 목적어가 that 절이 나오는 겁니다. That Volkswagen, 자, Volkswagen vehicles, 볼프웨건의, 자,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죠? Sold here가요, vehicles를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Sold here, 여기서 팔렸던 볼프웨건 차량들이요, 자, used 사용을 했다는 것을요, 뭘요? Emission Rigging Software. 자, emission은 배출량, 리깅, 조작 소프트웨어. 그래서요, 자, 대절 보시면요, 볼프웨건 비클스 솔드 히어가 주어입니다. 여기서 왜 솔드 히어가 왜 주어, 왜 이거 동사 같은데, 왜 솔드가, 왜 주어입니까? 하고 질문이 있을 텐데, 자, 보십시오. 볼프웨건 비클스는 주어가 맞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which is sold here, 비클스하고 솔드 사이에, which are sold here가 들어감으로써 전치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비동사는요, 볼프웨건 비크스를 뒤에서 꾸며주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안아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요, 볼프웨건 비크스 sold here. 이곳에 팔린 볼프웨건 자동차는요, used emission rigging 소프트웨어 사용을 했습니다. 동사 emission rigging 소프트웨어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목적의 대절 보면은 목적의 대절은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은요. 접속사 주어가 있는 겁니다.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고 볼프웨건 비클스라는 동사 주어가 있고요. 그다음 또 sold here는요. 그냥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니까요. 그냥 주어하고 같이 주어라고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Volkswagen vehicles sold here는 주어고 used는 동사고 자, initial rigging software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sold here, 형용사죠.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잠깐 설명하면요. which are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olkswagen vehicles를요, which are sold here라고 해가지고, 절을 만들어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형용사가요, 절이 돼서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틈날 때마다 문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문법 하나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그리고요, 오더 주문을 했습니다. 또 오토메이커, 자, 그 자동차 업체에게 to recall 회수를 하라고요. 125,000 vehicles. 자, 125만 개의 차량을 회수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Ordered the automaker to recall 125,000 vehicl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conducted emission tests since last month on Volkswagen and Audi. 자, 그래서 125만 대를 회수를 하기로 받았습니다. 자, 잠깐 이거 제목 볼까요? 볼프웨건 오더드. 자, 볼프웨건 회사는요, 주문을 했습니다. To recall 회수를 하도록요. 125,000 cars. 125만 대의 차를요, 리콜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오더드는 처음에는 누가 봐도 이제 동사처럼 보였으니까 동사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볼프웨건은 which is ordered. 자, 주문을 받았습니다. To recall 해서 이 ordered가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요. 저는 처음에 볼프웨건 ordered. 자, 볼프웨건은 주문을 했습니다라고 볼프웨건이 주체가 된줄 알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었다시피 영어 신문에서는 기사에서는 문장의 성분들이 생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프웨건은 which is ordered 명령을 받았다. To recall 회수를 하도록 125,000 cars 125만 대의 12만 5천 대의 차를 회수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더드고요. 이 가운데서 which is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문장에서 이렇게 필수 성분이 제목에서 생략이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이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명령을 한 겁니다. 볼프웨건이 명령을 한게 아니라요. 그래서 볼프웨건은 명령을 받았다 해서 오더드는요. 오더의 과거 분사입니다. 자, 과거 오더의 과거 분 오더는 오더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볼프웨건 is ordered. 자, 볼프웨건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To recall 하도록요. 자, 이래서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문법대로 그대로 쓰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니까 그뭐 글자 한두 글자 틀린다고 해가지고 문장의 필수 성분이 나갔기 때문에요. 저조차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Models including the Golf, Jetta, and A3 after the emission scandal broke in the United States. 자, The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서는요, 어떤 환경부서죠? Which conducted, 자, 시행을 했습니다. Emission test, 배출 테스트를 시험했습니다. Since last month, 지난 달부터, on 볼프웨건, 자, 볼프웨건과, 그리고 아우디 모델스. 아우디 모델을요, 자, 볼프웨건과 아우디 모델은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이름이죠? including 골프 제타, 그리고 골프 제타를 포함을 해서, 자, 여기서 including은요, 전명구처럼 쓰였습니다. 그냥 전치사라고 알아두시면 더 편합니다. 자, including 포함을 해서요, the 골프 제타, 자, 골프, 그리고 제타와, 그리고 A3를 포함을 해서요, 언제요? After emission scandal, 자, 배출 스캔들, 자, 배출 사건 있죠? 배출 사건이요. broke in. 자, broke in은요, 발생이 하다입니다. 발생한 이유예요. 어디서요?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요, conclude that. 자, that 이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conclude that 이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서, 뒤에서 이제 concluded가 동사입니다. 자, 동사 뒤에는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목적어가
이제 절로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구는요, 명사와 명사 합쳐진 걸 구라고 하고요. 아니, 단어와 단어 합쳐진 걸 구라고 하고, 절은요, 접속사, 주어, 동사 합쳐진 걸 절이라고 합니다. It had found evidence. 그것은요, had found evidence. 증거가 있었었습니다. had found는요, 과거 완료죠? 먼 미래의 과거부터 예전의 과거. 그래서, 먼 미래 과거부터 예전의 과거까지 쭉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found evidence. 증거를 발견했었습니다. of emission cheating program. 자, 배출 사기 프로그램. 배출 조작 프로그램의 증거를 발견했었던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미 배출 조작에 대해서 이미 증거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일부러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 it had found evidence of the emission cheating program. 자, 그래서 found evidence. 자, found 발견을 했습니다. 자, 증거를요. 어떤 증거죠? Of the emission cheating program. 자, 배출량 조작 프로그램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evidence는 증거죠. 증거를요. 뒤에 있는 of the emission cheating program. 자, of는 전치사, the emission cheating program은 명사입니다. 전치사 명사가요, 전명구가요, evidence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면요, of the emission cheating program은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명구는요, 부사 역할도 하지만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 부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요, 명사를 꾸며주면은 형용사. 그냥 명사 이외에 다른 걸 꾸며주면은, 자, 명사 위에 다른 거 뭐겠습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면은 그냥 부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고요? 명사. 자, 부사는 뭘 꾸며준다고요? 형용사, 동사, 문장 전체, 그리고 부사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Said the Tiguan with the EA189 engine and Euro 5 emission standard was found to have faked its emissions results by using. 자, it said, 그 부서는 이야기했습니다. Tiguan with, the Tiguan with EA189 engine. 자, EA189 엔진을 가진 태권과 and 그리고요. 자, 태권은 자동차 이름입니다. 그냥 뭐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and 그리고 유로 5 이미션 스탠다드 그리고 유로 5 이미션 기준은요. was found to. 자, 발견이 됐습니다. 자, found는 발견하다입니다. 근데 be found는요. 발견이 되다는 수동태이죠. 자, 발견이 됐습니다. 무얼요? To have fake is emission result. 그래서 to have faked. 자, 속였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서 to 부정사가 뭐뭐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뭐뭐 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is emission result. 자, 이것의 배출량 결과를 속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요? By using a defect device. 자, defect device를 사용해서, 자, 잘못된, 아니면은, 혹은, 속인, 오류가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그 배출량 조작을 속였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름. 해서, by using. 자, by using은요, 이제 전명구입니다. 자, by가 전치사, using a defect device. using a defect device는 명사입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using은 동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use라는 동사가 ing를 붙임으로써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sing a defect device. 그런데 이렇게 동명사는요, 동사에서 명사로 변했기 때문에 동명사로 부르지만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동사의 성격이 뭐죠? 주어가 있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Defeat device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Using a defeat device. 자, defeat device, 잘못된 도구를 사용을 함으로써 its initial result. 자, 이것의 배출량 결과를 조절을 조작을 했습니다. 해서 자, 전명구 by using이요. 형사절로 쓰였습니까? 부사절로 쓰였습니까? 부사절이죠. 뭐뭐를 함으로써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함으로써 자,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부사절로 쓰인 전명구입니다. Using a defeat device. It ordered the car makers to halt sales and recall 125,000 vehicles using the same type of engine as 자, it ordered, 이것은 주문을 했습니다. The car makers, 그 자동차 회사들에게 to halt sales. 자, 주문을 중지시키라고요. And, 그리고 recall 회수를 하라고요. 125,000, 자, 125,000대의 vehicles, 자동차를요. 어떤 자동차죠? Using the same type of engine, 같은 종류의 엔진을 사용한. As a risk 뿐만 아니라요. Finding them,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 그리고 fine, 자, fine은요, 좋다는 말도 있지만은 벌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finding them, 벌금을 먹이면서 as는요, 동시 진행이 있습니다. as, ing가 붙으면요, 뭔가 동시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as는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finding them. 자, 벌금을 먹임으로써. 근데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니, as는 접수가 같은데 뜬금없이 finding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주어하고요.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finding이 나오는 겁니다. finding이라는 형사가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find, fine는 분명히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에서 ing를 붙이면요. 동명사 아니면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는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finding them. 벌금을 먹이면서요. 해서 fine은 형용사, them은 명사가 되는 겁니다. 벌금을 먹이면서 현재 분사를 해석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동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어색하다 하면은 동명사 finding them 벌금을 먹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벌금을 먹입니다. 그들에게. 해서, finding의 벌금을 먹입니다. 동명사처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재분사처럼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벌금을 먹이면서, combined, 자, 총액, 14.1 billion won. 자, 빌리온은 10조입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141억 원의 벌금을 먹이면서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12만 5천 대의 리콜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동사에서 ing를 붙이면은, 아니, 대체 이거 동명사로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합니까? 이거 똑같아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명사라고 생각이 되면은, 명사, 그냥 동명사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현재 분사, 형용사라고 생각이 되면은, 형용사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법에, 아, 이거 동명사야? 아니면 현재 분사야?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ing 붙이면은 동명사, 현재 분사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Well, as finding them a combined 14.1 billion won, $12.3 million. Subject to the recall order are the Tiguan and Beetle from Volkswagen and the Q5, Q3 and A4 from Audi. 자, subject to 제출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Subject to 명령하다. The recall order. 자, 회수 명령을요. Other, Tiguan and Beetle. 자, Tiguan과 Beetle.
어떤 거죠? From Volkswagen. 자, Volkswagen은 티광과 배틀과 and 그리고요. The Q5, Q3. 자, Q5와 Q3 and 그리고요. A4. 프롬 아우디 회사로부터 자 이렇게 이제 차들을요 리콜 조치를 시켰습니다. During five successive emission tests on the models and laboratories, exhaust gas. 자, during five successive emission tests, 듀얼이 뭐 하는 동안에요 다섯 번의 연속적인 emission test, 자 배출 테스트는요 on the model 그러한 모델에 대해서 in laboratories, 자 생산 현장에서요 수작업 생산 현장에서요 recirculation EGR worked properly in the initial test, reducing 자 또 exhaust gas 배출 가스의 recirculation 배출 가스의 재순환 자 EGR은요 자 어떤 전문 용어네요. Worked properly. 자, 적당히 작동했습니다. 적합하게 작동했습니다. In the initial test. 처음에는요. The emission of nitrogen oxide. But it stopped in the second test with the software mistakenly reading that. 자, reducing. 자, 줄이면서요. The emission of 배출량을요. Nitrogen dioxide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But, 그러나요. It stopped in the second test. 자, 이것은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 멈췄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잘 됐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 멈췄습니다. The emission test was over, said the ministry. The goal. 자, software mistakenly reading. 자, 소프트웨어가요, 잘못되게 읽었습니다. With software mistakenly reading. 소프트웨어가 잘못되게 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mistaken은 부사입니다. 자, 부사이기 때문에 readin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줬습니다. 그래서요, mistakenly reading. 잘못 읽었습니다. That the emission test, 그러한 배출 테스트를요, was over. 지나간 the ministry said the ministry 그 부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제대로 수행이 됐는데 두 번째 테스트는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딩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를요 꾸며주는 것은 명사라고 했습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밖에 없죠. 그래서 mistakenly라는 부사가 reading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가 뭘 꾸며준다고 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용사, 동사, 문장 전체 그리고 같은 부사 이렇게 네 가지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